네, 다음은 코로나 소식입니다. 모레부터 다소 완화된 새 거리두기가 시행되지만 정부는 방역의 고삐를 당분간 조이기로 했습니다. 일상 속 집단 감염이 계속 이어지고 델타 변이도 확산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정부는 오늘 수도권에 대한 방역 강화 방안을 발표합니다. 남주현 기자입니다. 경기도 영어 강사 관련 감염 확산을 비롯해 수도권 내 집단 감염이 잇따르면서 국내 발생 확진자 4명 중 3명이 수도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한 주간 델타 변이 바이러스 집단 감염 4건도 모두 수도권에서 발생했습니다. 수도권에서 최근 확진자 비율이 70% 후반을 나타내는 부분하고 델타 변이하고의 관련성에 있어서는 조금 모니터링이나 분석이 좀 필요할 부분이라고 여겨집니다. 보건당국은 오늘 총리 주재 회의를 열고 수도권 방역 강화 방안을 논의해 발표합니다. 일부 지자체는 방역 조치를 강화했습니다. 강원도 춘천시는 일주일 새 70명이 확진되자 모레부터 두 주간 거리두기를 3단계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사적 모임은 4명까지만 가능하고 50인 이상 행사나 집회가 금지됩니다. 3단계 기준 춘천시는 40에서 지금 79명입니다. 발생 추이를 봐서 중간의 단계를 낮추는 방안도 전국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놀이공원과 관광지도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보건당국은 에버랜드에서 물총놀이 행사에 수백 명이 몰려 거리두기가 지켜지지 않았다며 이런 행사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고, 에버랜드 측은 잠정 중단했습니다. SBS 남주현입니다.